자, 사람들이 차에 바짝 달라붙어 있죠.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는 차 안을 열심히 살피는 모습입니다. 무슨 일인지 손으로 창문을 쿵쿵 내려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. 왜 저래요? 자, 차 안에 혼자 젖병을 꼬가는 채 멀뚱히 서 있는 두 살짜리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아빠와 놀러 나온 막내 아들인데요. 아들을 차에 두고 잠시 낚시하러 간 사이에 아이가 차 문을 덜컥 잠가버렸고 하필이면 차 키도 차 안에 두고 내렸던 겁니다. 하하. 그렇게 차 안에 아이와 아빠는 한 시간이나 씨름을 했고요. 애가 혹시나 잘못될까 구조대원까지 불렀는데요. 구조대원들은 우선 장비로 차 문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. 아이 아빠는 그래도 일단 우리 아들을 믿어보자며 아이를 살살 달랬는데요.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하하, 이런 이런. 자, 아이가 살짝 연 창문에 팔을 깊숙이 넣어 차 문을 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아이는 뭘 성공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고요. 아이 아빠는 진이 빠질 대로 빠진 모습이에요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